반갑습니다. 전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미미미입니다. 자, 여러분, 힘써같이! 자, 그게 아니라 어김없이 여러분들 작년에 이어서 킬러문항, 수능 킬러문항 해설 강의 콘텐츠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1고학년도 수능 수학 나영의 30번을 해설했고요. 오늘은 이제 2고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30번인데요. 나영으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영은 사실은 문송하구요. 오랜만에 이제 번데기 춤인데 웃깁니다. 웃겨요. 그래서 이제 나영 30번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트라인이 1등 커트라인이 이제 84로 예측이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난도가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좀 어려웠고 이제 예년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준킬러가 쏟아졌는데 이제 15번, 21번, 26번, 27번, 28번, 29번까지 준킬러의 양상 자체가 문제 수도 많았고 신유형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84까지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지만요, 최고 난도 문제는 어김없이 여전히 30번이죠. 문과의 꽃 30번 문제, 이번에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해설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작년 문제와 동일하게 함수 추론이죠. 함수를 이제 추론하는 문과의 꽃입니다. 초월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의 함수 추론. 바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다. 일단 땡큐죠. 4차가 아니라 3차. 거의 개형 자체가 3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땡큐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제 가조건, 나조건 있고요. f3을 구하라. f3을 구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식 자체는 완벽하게 뽑혀져 나와야 3을 툭 대입하고 답이 툭 하고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형이 아주 생큐라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일단 가나 조건에 방정식 fx-x는 0인데 이거를 함수적 표현으로 돌릴 줄 알아야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 그래서 가의 표현은 여러분들 y는 fx와 y는 x 사이의 교점이 이제 두 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함수 표현으로 쓱 나는 뭐야? 나 조건은 잠시만요. 자, 나 조건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y는 fx와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x를 이제 이항했을 때 y는 그죠? 마이너스 x. y의 교점이 아주 귀엽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적 표현으로 돌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떨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계속 증가... 왜 이러죠?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는 X만 그려도 절대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없죠. 나가리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나가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y는 이제 x3승처럼 이렇게 삼중근 포스로 이렇게 있는 개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그러면 y는 x하고는 충분히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x 요 나 조건이 안 돼. 나 조건이 두 개가 안 돼버리잖아. 하나만 만나니까 요것도 나가리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남은 개형이 한 개야. 굉장히 생쪼인 그런 상황. 남은 개형이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3차 함수의 포스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y는 fx는 당연히 이런 개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 조건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런 거야? 실근의 개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먼저 이제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여기 이제 y는 fx고 y는 x 그리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세 점, 두 점, 한 점. 이해됩니까? 한 점, 두 점, 세 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요거밖에 안 돼. 자, 그러면 F0은 0이라고 했죠. F0은 0이면 Y는 FX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X좌표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만나는 게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이겠네요. 그럼 네 번만 체크하면 되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눈을 좀 갈았고요. 이제 얘가 0이라고 하면 잘 보세요. 나 조건에서 y는 마이너스 x도 뭘 지나? 0을 지나죠. 0,0 지나잖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지나야 될 텐데 이렇게 지나면 3차 함수와의 교점이 한 개잖아. 얘는 두 개여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얘가 0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나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좀 이제 길게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좀 시원시원하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설. Are you 0? Are you 0? 물어봤다 이거야. 0, 그래. 여기서의 접점이 0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다른 조건 한번 f'1은 1이잖아, 그죠? 괜찮나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사고가 올라가. 잘 보세요. 아, y는 x가 미분계수가 얼마죠?
1이죠. 그지? y는 x가 미분계수가 1이잖아. 그러면 얘가 미분계수가 1이면, 기울기가 1이면 지금 f'1은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뭐 여기 오른쪽에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f'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당연히 1보다 뭐 하겠습니까? 1보다 뭐, 크잖아. 크잖아. 무조건 여기서 1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가설도 나가리다. 그러면 결국 요 놈이 y는 x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래쪽은 절대 y는 x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자, 그럼 여러분들 y는 fx가 무조건 뭐야? 여기네. 위로 조지네. 그치? 위로 조지겠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위로 조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설이 두 개 남았네? 그 두 개 남았죠? 그럼 얘가 일단 0이라고 먼저 해볼까? 아까랑 똑같은 말,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설 방식대로 지금 봅니다. 1에서의 fx 위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 크잖아. 1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가설까지 날아가면서 결국 마지막 가설. 니놈이 0이구나. 니놈이 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니놈이 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은 어디 있는데? 얘가 0이면 1은 어디 있는데? 잘 보세요. 얘가 전부 다 뭐겠습니까? f'x가 1인 상황이잖아요.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fx 위의 미분계수가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놈이 얘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들어갔나 이거야. 아, 얘가 1이었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점은 얼마일까? 이 점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대1 법칙. 이제 제 강의에서 없습니다. 제 강의는 찍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사면 너무 중요한 거. 삼치함수 봐봐. 자, 하나의 극점이 다른 극점과의 거리와, 그죠? 그리고 다른 교점과의 거리를 몇 대 몇으로 양분하죠, 여러분들? 2대1로 양분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사실 많이 배웠다. 이걸 안 배우고 들어갔어? 2대1로 양분하기 때문에 지금 0부터 1까지가 2기 때문에 1 반토막만 움직여. 2분의 1이 여기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요. 요 fx와 y는 x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냐면 딱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까지 오나요, 피디님?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fx 뭐야, 이 함수는?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했을 때 fx-x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최고차항이 이제 양수라 했기 때문에 뭐 A라고 합시다. A가 되겠고요. X는 0에서 지금 중근을 가지고 2분의 3에서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FX의 대강의 식이 구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할게요. FX는 따라오시죠? 좀 따라오시고요. FX는 AX 이제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AX 제곱에 뭐겠습니까? 플러스 X다. 이렇게 해서 이 항만 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안 썼죠? FX 플러스 X. 지금 우리가 A만 찾으면 끝나잖아. A만 찾으면 끝나죠. 미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찾으러 가봅시다. 나 조건을 이용해서 FX 플러스 X는 지금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만 한번 돌아가면 되죠? 자,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AX 제곱에 플러스 2x인데 얘가 뭐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자, 볼게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러죠? 무조건 0, 0을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하나는 교점이고 하나는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가져줘야지. 그렇지 않아? 그래야 1, 2 두 개가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0에서는 뭐야? 하나의 근만 가지고 여기선 접하게 되는 거죠. 0보다 큰 실수에서 접하고 있네요. 그거를 다시 뭐야? 방정식의 꼴로 지금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함수하고 방정식 와리가리 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x 갖고 있고요. 묶어보겠습니다. a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a의 x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요 함수의 근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요 친구가 지금 중근을 가져가기 때문에 판별식 d. 판별식 d. 바로 해서 0으로 찢어주면 되죠. 판별식 d가 b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4분의 9a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4ac에서 8a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a가 뭐라 했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형이 주체가 안 돼. 자, 다시 갈게요. 자, 근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A가 여러분들 아우! 자, 양수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A가 뭐겠습니까? 9분의 32 이렇게 떨어진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다시 저쪽으로 가시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그수 A가 9분의 32로 발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fx, fx, 자, fx는 뭐다? fx는 여러분들, fx는 뭐겠습니까? 9분의 31 대입하면 되죠.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9분의 32의 x의 3승이 되겠고요. 뭐겠습니까? 빼기 2분의 3a니까 3분의 16, 3분의 16 x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뭐겠습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다? f3이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면 된다. 자, f3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f3은 자, f3은 27 넣기 때문에 처음에 96으로 스타트 끊고요. 마이너스 뭐겠습니까? 9. 그래서 3 끄우 파파 해서 48이 나오고요. 플러스 뭐겠습니까? 3 그대로 넣어줘. 답이 뭐야? 51. 51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같이 청소 좀 같이. 사실 글쎄요, 작년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 이제 모형을 판단하는 포인트만 잘 넘어갔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쭉쭉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문과함수의 꽃, 함수추론, 그리고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 무슨 관계였는지, 고1 수학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 간접연계가 탄탄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했던 아주 뼈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당사 민미 민이었습니다.